연봉 2억 평생 주무관 vs 연봉 1억 평생 팀장. 선택은? 저 주무관 할래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 여기 있구나, 고프로가. 예, 벨트 매시고. 예. 어디로 모실까요? 시흥 앞에 시로 가맹점 모집하러 외부탁을 가려고 해요. 그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아니, 제가 택시 기사지만 예. 길을 잘 몰라요. 아, 네. 내비 찍고 갈게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예, 아이. 근데, 이거 시흥시 직원들인가봐요, 시청? 네, 저희는 네. 이제 시흥시 소상공인과 지역카페팀 직원들이에요. 아, 그래요? 한 분 한 분씩 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작년 10월에 발령을 받아서 1년 조금 넘었고 지역카페팀의 발령을 처음 받아서 일을 시작하게 된 네. 조혜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저 앞에 있는 조희진 주무관하고 같은 사무실, 네.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환 주무관입니다. 아,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 주무관님들의 그 담당 부서가 어디세요? 아, 네. 저희는 그 혹시 시루 들어보셨어요? 시루? 아, 그 시루떡! 시루라고 이제 시흥시에서 쓰는 지역 카페가 있는데 아~ 그 담당하는 팀에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프로그램이 이거 홍보하는 기회 잘 안 주는데 이거 아, 예. 뭔가 좀 개인기라도 있어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좋다!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어! 어! 저 지나간 건가? 홍보는 없던 거예요. 혹시 뭐 민원이나 그 시청에 근무를 하시면서 좀 내가 조금 난처하거나 조금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기사님 오늘 그 얘기 하면은 네. 밤새는데 발령 받은 지 한 2주 됐나요? 됐는데 네. 민원인 분께서 전화로 식빵을 한번 구우신 적이 있거든요. 네네. 식빵을 구웠어요? 식빵을 네네. 한번 구우신 적이 있어서 아 식빵을 구워요. 욕설을 하셨다. 아 배달앱하고 걷기 앱을 갖다가 곧 론칭을 해요. 맞아요. 설마 배달앱도 된다고요? 시루가? 아 그렇습니다. 진짜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그럴 리가 있죠. 벌써 하고 있는. 야 시루가 배달앱에도 된다면 이거는 언빌리버블. 언빌러버 왜? 언빌리버블 혁명이에요 혁명. 걷기. 네. 그게 뭐예요? 이제 그 뭐 걸으면은 네. 이게 걸음수 쌓이는 그 어플 같은 아 맞아요 맞아 맞아 나오잖아요. 네. 저희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오 그걸 아? 근데 시흥시청에서 왜 만들어요 그걸? 이제 걸음수에 따라서 네. 포인트를 드려요. 쌓은 포인트를 모바일 시루로 바꿔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걸으면 돈이 생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이야 이거 괜찮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인트를 쌓아서 이제 모바일 시루로 바꿔서 그거를 진짜 쓰실 수가 있어요. 아니 걸어서 건강도 얻고 돈도 얻고. 예. 오 괜찮은데요? 광고도 없어요. 광고도 없고. 야 이거 좋다 이거 깔끔. 저희 공식 질문 한번 갈게요. 네. 이거 약간 요즘 유행하는 그 핫한 밸런스 게임인데요. 한 가지 갑니다. 연봉 2억 평생 주무관 vs 연봉 1억 평생 팀장. 선택은? 저 주무관 할래요. 연봉 2억 평생 주무관. 주무관. 아하 권력보단 돈이다. 그럼요. 시흥시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아무쪼록 고생하셨고요. 예.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니네요. 남은 시간도 일 열심히 하세요.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